바꾸기 때문에 거리가 내 뒤에서 바꿔질수록 박자가 조금씩 달라져요. 네, 그 박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잡아요. 힘을 빼고 지금 어깨 힘이 들어가니까 수직이 이렇게 당겨져요. 밀어내면서 쳐야 되는데 이게 자꾸 헤드만 움직이니까. 와, 이런 공은 눌러치는 게 아니라 밀어치면서 이렇게. 아, 옆에서 봤을 때 지금 공이 낮잖아요 지금. 네. 그는 크게 치는 게 아니라 밀어내면서. 높이가 높으면 눌러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높이는 벌려요.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카운트 딱 준비해보세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얼굴 쪽으로 밀어치는 거예요. 어깨 높이로 이렇게. 자, 푸시 와서 딱 때리는 게 중요한데, 저 더 중요한 거는 푸시 만드는 과정까지 해서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실수가. 이런 연습상에서 성공률이 70%밖에 안 되면은 실전에서 안 쓰는 게 좋아요, 실전에서. 최소한 이 성공률을 80% 이상까지, 그리고 10개 치면 8개는 들어간다는 그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이 잘 들어갔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스텝이 오른발 조금만 적게 들으면 허리가 숙여지네요. 허리가 허리 숙여지는 순간 다 걸려요. 푸시는 어떻게든 허리를 딱 반듯하게 허리 힘 주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만. 세게 뜨시면 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 놨다가 이런 느낌 잡아주면서 자, 좀 낮게 들을 테니까 밀고 들어가보세요. 밀고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손목만 갖고 치는 게 아니라 팔도 좀 써줘야 돼요. 팔도 여기서는 상당히 안 돼. 저 뒤에서 지금 포지션이 레트가 먼 상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을 밀타게 치면 힘들어져요. 거리가 멀 때는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서는 딱 짧게 끊으셔도 되는데 저 뒤에서 시작할 때는 밀어주는 게 맛있어요. 안 뜨게 또 밀어주는 게 더 중요하죠. 왼발을 살짝 써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자세 낮추면 돼요. 드라이브를 세게 뜨는 데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제가 생각하는 이거 어깨 높이요. 어깨 높이가 공보다 높게 있으면 좀 더 세게 뜰 수 있어요. 어깨 높이가 공보다 위 있으면은 절대 세게 못 때려요. 코엔드는 특히. 내가 어깨 높이만 공보다 밑에다 깔고 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가 많이 들어가죠, 내 다리가. 당연히 내가 앞으로 빨리 들어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건 있겠죠. 이것만 근데 극복해내면 훨씬 더 유리하게 포인트 잡아낼 수 있어요.
치네 템포가. 네. 자. 다리랑 같이. 네. 팔만 들어가면 되고 다리랑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 네. 거기 아래 근육. 그러니까 스윙을 빨리 돌리기 위한 근육은 여기 근육. 어깨 있는 그냥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근육이고. 그래서 스매시나 드라이브를 세게 때리는 원리가 뭐냐면은, 자 라켓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손목이 팔꿈치 나가 손목이 딱 나가면은 공을 치기도 전에 라켓이 이렇게 돼요. 반동으로 여기서 딱 했을 때 벌써 라켓이 이렇게 했다가 이 힘으로 공을 빵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쓴다고 생각했는데 어깨 힘이 아니라 라켓의 이 탄성을 이용해. 네. 그것만 잘 쓸 줄 알면은 여자 중학생에도 스매싱이 훨씬 세게, 엄청 세게 때려요. 웬만한 성인 남자 애인들보다 여중생에도 스매싱 더 세게 때려요. 자, 공이 낮게 오니까 이렇게 가서 못 때려요. 빠른 타이밍에 때려내야 돼요. 특히 롱 서비스, 드립은 롱 서비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네. 자, 그렇게 딱 잡아줘야 돼요. 오른발 앞에 놓고 왼발을 살짝 뒤로 빼고 다리 좀 더 모으세요. 다리 좀만 더. 네, 됐어. 빡! 네. 자. 자, 준비 다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